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홍호입니다. 저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마포갑 총선 출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서울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인 마포갑에서 승리해 제가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전현직 의원이 한 곳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하는 중앙당 지도부로부터 당을 위한 헌신을 요청받고 고민 끝에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한강벨트인 마포갑 출마를 내려놓고 험지인 서대문갑에 출마하겠습니다. 서대문갑은 지난 12년 동안 삽자루 한번 잡아보지 않은 86운동권의 아성이었습니다. 운동권 지역을 탈환해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열정과 패기로 윤석열 정부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서대문갑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